우리가 자주 생각은 하지만 또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하는 질문을 하나 해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들 수십 년 이미 살고 계신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저 통속적인 표현으로 질문한다면 성공이십니까? 아니면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안 하면서 사는 건 아니죠. 늘 생각은 하지만 또 그렇다고 딱히 뭐 성공이에요, 실패예요라고 말하기에는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양당간에 대답하긴 좀 곤란하지만 그런 대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만든 객관적 기준으로 인생을 한번 재봅니다. 객관적 기준이란 건 뭐냐 하면 나이 됐을 때 공부하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리고 조금 경제적 여유도 가지고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노후에는 별 걱정 없이 사는 거, 이게 공식에 맞는 거고, 그렇게 살면 객관적으로 성공한 인생이고, 그게 안 되면 실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객관적 기준에 맞춰서 성공하는 거, 막상 살아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게 제때 잘안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열등감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다르게 말해요. 아니, 무슨 그런 객관적 기준이 중요하냐고, 그냥 사람들이 뭐라든지 상관하지 말고, 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면 그게 성공이지 생각을 합니다. 꼭뭐 공부를 해야 되냐, 직장을 먹고 뭐 가야 되는 거냐, 결혼 그게 무슨 필수냐, 그냥 나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도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한다는 그게 아침, 저녁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도 않지 않습니까? 거기도 스트레스가 많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솔로몬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솔로몬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인생을 살았나 하고 말한다면, 객관적으로 보아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주관적으로 생각해도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말한다면, 왕자로 태어나서 받을 교육 다 받고 제때 결혼하고 왕까지 됐으니까 뭐 부러울 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고 싶은 거다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일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그 다음 구절이 참 부럽더라고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렇게 나오죠. 하고 싶은 거다 했다는 말인데 이런 표현이 가능할 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이루고 싶은 거다 했다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성공한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기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쳤다는 것은 그의 통치 기반이 튼튼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될때 어려웠습니다. 다윗당이 늙어가니까 약삭빠른 신하들은 어떤 왕자에게 줄을 서야 자기들 자리를 계속해 가질 수 있는지 복잡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뛰어난 왕자는 압살롬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압살롬이 아버지께 반기를 들다가 죽고 난 다음에 두각을 나타낸 왕자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아 밑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세력을 규합해서 아버지 의사와는 상관없이 왕이 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아도니아의 진영이 얼마나 막강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그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평생을 다윗과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이 되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정말 역전의 노장, 그 장군도 아도니아에게 가담했을 정도로 아도니아의 세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쉬웠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났지만 권자가 아주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도니아와 요압 장군이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 명씩 제거되면서 솔로몬의 자리가 조금씩 안정돼 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성전도 왕궁도 완벽하게 공사가 끝났다. 이거는 그 막대한 사람과 또 재물과 많은 게 동원되는 공사를 무사히 마쳤다는 건, 이젠 그의 통치 기반이 든든하게 섰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걸다 이루었다고, 아, 이렇게까지 그를 지금 설명하고 있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 성공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하고 싶은 거다 했고,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공한 사람에게 남은 일이 뭘까요? 그 남은 일은... 축하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솔로몬은 그 지혜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마음껏 누렸고 무수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그 앞에 머리를 숙였어요. 그를 높여 주었어요. 일전에도 생각한 것처럼 그 멀고 먼 스바에서 여왕이 직접 찾아올 정도로 그가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판에 이제 놀랍게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축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 2절과 3절에서 봅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고음부터 그 같이 읽으실까요?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 솔로몬 수고했어. 성전 잘 지었네. 그래, 내가 네 정성 봐서 내가 성전 그 받아줄게. 그리고 내 이름을 거기다 두고 내 마음과 내 눈길이 성전에 머물도록 하겠어 수고했어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잘해라 그러면 너 튼튼할 거야 이런 격려까지 덧붙여 주셨는데 그 격려가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만일 내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간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이게 뭡니까? 솔로몬 앞으로도 잘해 너나잘 섬기고 내 말씀대로 잘하면 너 튼튼할 거야. 알았어. 이렇게 격려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은 얘기죠. 솔로몬이 얼마나 고무되었겠어요. 이제 됐어. 난 성공한 거야.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지 않나 이렇게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은 그 축제 분위기, 솔로몬이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분위기에다가 찬물을 쫙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이 그 뒤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6절과 7절이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하기 겁나죠.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질 때 솔로몬의 얼굴이 뻣뻣하게 굳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라면 이렇게 수고했고 또, 칭찬받아 마땅한 솔로몬에게 우리가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면, 어이고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세요. 거기까지만 할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이야기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솔로몬. 내가 이 성전 받긴 받았지만 던져버리는 수도 있어. 이스라엘 다 끊어버리는 수도 있어. 아니, 이런 얘기는 좀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그 말씀을 다 정나라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듣기 부담되고 분위기가 싸늘하게 쉽게 만드는 이런 무거운 말씀을 그 뒤에 하신 걸까요? 꼭그 말씀을 하셔야 될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 나누는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많이 성공하고 아무리 많이 커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크신 분 안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성공하고 이루고 싶은 거다 이루고 내 존재가 아무리 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그 바닷가의 모래 한 알보다도 더 작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큰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신 최고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그 누구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아주 작게 들어있는데 불과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싸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읽어봤어요. 아주 열정이 넘치는 젊은 물고기가 늙은 물고기에게 질문했답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대양이라는 게 있다는데요. 큰 바다가 있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늙은 물고기가 대답하기를 자네가 거기서 낳고 지금 그 안에 있고 앞으로 그리로 사라져 버릴 텐데 노력해도 대양을 알기는 어려울 걸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그 바다에서 낳고 바다에 살다가 바닷속에서 바다 사라지는데 자기를 애워싼 바다를 아무리 열심히 헤엄쳐 다닌들 다알 수가 있나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바다이신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고 축복의 대양이신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으며 살고, 그리고 소망의 바다와 같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시고, 존재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가 원하는 거다 이루었어요. 이게 아니고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갈 때그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원하는 것이 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더 선할 수는 없고 아무리 사람이 이루길 원하는 게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보다 더클 수는 없다는 걸 깨닫는다면 내 원하는 거다 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걸 이루어 나가고자 순종할 때,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부담되는 분위기 썰렁하게 만드는 6절, 7절 말씀도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나너 정말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야. 나는 너를 애워싸고 있는 바다와 같고 너는 거기 물고기 하나와 같아. 너나 떠나면 죽어. 네가 원하는 거다 했다고 성공한 게 아니야. 너는 내 안에 있어야 살수 있는 거다.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루고 싶은 거다 이루었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성전, 왕궁, 그 하나님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 아버지 다윗이 지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지은 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긴 받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안이 계신 곳이 없으신 크고 광대한 분이셔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은 건물 안에 머무르실 수 없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성전 지으라고 요구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냥 그건 다윗의 마음이었죠. 왕궁 왕궁 지으라고 하나님 언제 그에게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나 왕궁 건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자기가 쓰러질지 모를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됐나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나니까요. 그냥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마치 큰 바다라도 된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는 시도를 했죠. 그랬더니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되고 말았어요. 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산산이 모래알처럼 부서서 없어지고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그의 나라 볼품 없이 초라해지다가 두 토막으로 나라가 분열돼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는 죽는 건데 솔로몬이 그렇게 된 것이. 이런 시를 읽어봤습니다. 무엇을 구했는가 그대는 목숨의 한 끝을 오로리 풀어헤쳐 애써 구한 것은 바람되고 흙되고 물되어 흩어지느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다 이루고 내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해지면 그 모든 것이 허망한 실패로 끝난다는 예를.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교육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사랑하는 아들딸들 손자손녀를 모아 놓고 너희들은 어떤 인생을 살으라 말씀해 주고 싶으십니까? 객관적 성공입니까? 주관적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도 저도 아니고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를 맡겨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는 목마르지 않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목마르지 않은 것은 그물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 영성이 그 핵심이 뭘까요? 기독교 영성은 우리 자신을 더 크게 더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도록 키워나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적 영성의 핵심은 아무리 생각해도 작디 작고 보잘 것 없는 우리 자신을 크고도 넓으신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힘쓰는 것, 그 은혜를 구하는 거 이게 기독교적 영성의 핵심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좀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 안에 안아주심에 감사하고 그걸 기뻐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고백록 첫 페이지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까지는 참 평안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수사학자로서 칼타코, 로마, 그리고 밀라노의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도 맛보고 자녀도 낳고 이 세상에서도 해보고 싶은 건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전까지는 다 가짜 평화였지 참 평안이 아니었노라고 여러분 그 넓으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아주 컨칠하고, 잘생겼고, 똑똑하고, 응? 공부 열심히 잘하고,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다 잘할 때그 자녀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3절에서 5절까지만 말씀하시겠어요? 어, 멋져. 잘하고 있어. 아주 마음에 들어. 앞으로도 잘해. 알았지?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금 잘하고 있어도 6절과 7절을 꼭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아주 훌륭해. 그런데 정신 차려야 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넌 망하는 거야. 하나님 은총 안에서만 사는 거야. 듣기 거북하지만 말하기 불편하지만 6절과 7절까지 끝까지 말해 주는 부모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5절까지만 좋아해요. 5절까지. 5절까지만 좋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 잘했어도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게 우리 자신인데, 그래서 우리는 6절과 7절을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렇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없으면 쓰러지는 거지. 6절과 7절을 가슴에 더 깊이 새기고 살고, 그걸 자녀들에게 끝까지 말해주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더큰 하나님의 은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해줘야 되는 거죠. 6절과 7절도 다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애들은요, 한 번도 속썩인 적 없었어요.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난한 번도 실수한 적 없어.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의 사랑의 경고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때까지 잘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쓰러졌잖아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넓고 큰 축복과 은혜의 바다이신 하나님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성공인가 실패인가를 이야기한다면 어떤 세상적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가정 가정이 우리 영락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